트램의 서대전 육교와 태미 고개 등 일부 구간 지하화에 대한 승인 여부가 연내 결정될 전망입니다. 대전시는 이르면 이달 중 기본 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설계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. 태미 고개와 서대전 육교를 지하화하면 두 구간에 약 520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. 대전시가 기본계획 변경안을 국토부 대광위에 신청하면 대광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